잼질방 신도님들 이구동성 찍지만 말고 들어가 보란다. 들어가 보라니 들어는 간다만 자그만 집 150도란다. 3번 카메라 떨고 있나? 나 살짝은 조금 날 것 같아. 좀 괜찮은데? 네, 여기가 다 이거를 떼가지고 수십. 그야말로 좌불안석 인터뷰 촬영을 시작하는데 날 때 그 수술 빼는 거에 그게 백탄이거든요. 살이 탈 듯한 고통이 엄습한다. 소매에 손을 집어넣는 특단의 조치도 미봉책일 뿐. 안 태우고 저는 그게 다 해독이 된 거기 때문에. 불경스럽게도 어른 말씀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만다. 대리 소리다. 아니 조금 뜨거워서. 아니 나오면서 다리까지 풀리네. 아니 아니요. 일주일 내내 고통이야. 고탕은 숯가마중 150도 이상 초고온의 가마. 그 뜨거운 고탕 앞에서 아까부터 얼음 대신 입은 무엇이나? 아버님! 아버님! 안 들어가고 거기 앞에 그러고 계세요. 생각 중이에요, 지금. 갈까 말까, 갈까 말까. 들어갈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단다. 한데 가만 보니 입은 낯이 있다. 신의 한 코파에다 옮길 거예요, 이거. 땅값 좀 내리마. 자신있게 사업 계획 밝힐 땐 언제고, 탕 안으로 발도 못 대시네, 그래. 아버님도 처음이신가 보다. 이거요? 아니, 몇 번 왔었는데, 이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은, 안 했었는데. 덜 뜨거운 데 있을 거예요. 겁나게 뜨겁네. 조금 덜 뜨거운 데. 이거 매운 시어머니보단 더 뜨겁네. 시집살이 해보셨슈? 등 떠미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갈등을 넘어 비장미까지 느껴지는 쥐태. 어쩌시나 보았더니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마침내 드디어 입장은 한다만 호된 불맛에 앉지도 못하고 주랭랑. 어르신 행동 참 특이하시다.